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의 제목을 미혹과 배도로 정했습니다. 한국 백과사전에 보면 미혹은 마음이나 정신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려 사로잡히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또 배도는 배반, 배신, 마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우리를 미혹하고 배도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미혹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금식 후 세 번이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저도 여러 번 미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미혹 여러 가지 있으나 그가지 세 가지를 나눈다면 우리는 재물의 탐심, 여자관계, 명예추구 이 미혹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영의 세계, 배도 사건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교만한 피조물 천사장이 자기 소속의 영들을 곧 천사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사건이 영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악령 사단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육의 세계에서 사단이 육을 들어서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 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여기서 이를 말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것이죠. 즉 말이 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아니 우리가 신이야 하고 생각하지 못지만 지금 말씀 내용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우리가 영이요 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 교만, 이 세상의 재물과 근심, 걱정 등 죄가 들어오면 바로 성령은 나가시고 악령이 엿보다가 그 마음에 들어와 사단의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사단에 들어가 사단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신이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함으로 그 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의 배도자들을 시대별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아담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6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뱀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솔깃하게 듣고 아 그런가 할 때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게 됩니다. 둘째로 노아의 세계에 보면 창세기 9장 11장에 보면 노아 아들 중에 가나안 함이라는 아들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범죄를 범하여 죄가 들어와 또 배도하게 됩니다. 셋째로 모세의 세계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왕상 11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헤어져 있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르짖죠. 우리에게 신을 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을 거두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죠.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사탄이 들어오니까요. 사탄의 말을 합니다. 왕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을 섬기며 죄를 범하여 배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산에 산당을 지었고 분향하여 제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도할 때에는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와 우리를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고 사탄의 말과 사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역은 배도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도를 한 행동을 했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인, 발람, 고라 세 사람을 모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인,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인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다 했습니다. 가인은요, 살인을 했어요.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 그 마음에는 벌써 사탄이 임하여 있으므로 그의 행동이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와서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발람은요, 민수기 22장과 24절에 이방 술사죠. 그러나 그는 드물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자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상 숭배자라는 올무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의 계획에 넘어가도록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도 그 사건이 나오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 재물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불의의 길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재물의 눈에 어두워져서 사단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져 죄를 짓고 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라, 민수기 16장에 레위 중선인 고라는요, 모세 때 다단과 함께 당을 지어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났지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모세를 거슬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 250명을 삼켰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비방하거나 대적할 때에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성령이 나가고 악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다 했습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악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귀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그 왜 나갔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아멘 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이때 악령은 쫓겨나지요. 그런데 이 악령이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옛집을 찾아가 엿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깨끗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서 임재해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재물의 욕심, 이 생의 극진 걱정과 근심으로 죄 들어오면 성령이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됐지요. 그런데 성령이 계셨을 때는 깨끗한 집이 어찌었습니까? 악령이 와 보니 비어있다 했습니다. 성령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저보다 더 악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우리 마음에 임한 성령이 죄가 들어와 성령이 죄와 더불어 있을 수 없으므로 떠날 때에는 그 빈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이 마지막 때인다, 마지막 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마지막 때인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스스로 나가 배도자가 되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우리의 적,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혹을 받아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배도하게 합니다. 두 신 중에 우리는 어느 신을 받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9절에 우리는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데 그 물고기 안에 많은 물고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령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등을 지는 이런 자들이 그물 안에서 잡힌 그 가운데에 그릇으로 담겨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신앙입니다. 그릇은 천국입니다. 이런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내어 버려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은 이러한다고 했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비유한 그릇은 천국이고 못된 것은 악인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 지옥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또 한 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절대로 미혹을 당하거나 배도하면 안 된다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신 마음대로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